네, K스타일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슈리! 안녕하세요, 태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취재를 맡은 루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멤버들에게 한번 질문을 주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무대 포인트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의 무대 포인트. 네. 오늘도 이제 저희 팬페스트가 기가 막힌 걸 준비했잖아요. 기가 막힌 거. 처음 보이는 걸 또. 오. 네. 처음 공개하는 걸 또 준비했잖아요. 살짝 스포 가능한가요? 저희가 네. 이제 또 이제 일본 도주조용의 OST를 네. 제가 맡았는데. 맡았는데. 네. 무대를. 무대를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야. 와. 공개합니다. 익스포다. 템페스트에게 빠지게 하는 우리 템페스트의 매력. 네. 템페스트 매력이에요. 7인 7색 아닌가요? 7인 7색. 맞아요. 마치 레인보우. 그 뭔가 멤버들 각자의 매력 엄청 넘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템페스트 보고 바로 입덕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템페스트에게 빠지게 하는 우리 화랑 그리고 은찬의 심쿵 표정을 보여주세요. 심쿵 표정이요? 하나, 둘, 셋. 다시. 좋습니다. 같이 해야죠. 하나, 둘, 셋. 아, 잘생겼다. 자, 이번에 일본에 도착해서 네. 처음에 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침대에 들어누워서 바로 수면을 네. 저는 먹은 음식이 기름을 드셨어요? 아니 뭐였더라? 김치랑 김치기동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네. 바로 아이분들 앞에서 네. 무대 보여드리기. 저는 테레가 말했으니까 그 밖에 생각해 보면은 멤버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저는요 일본에 왔으니까 우리 아이분들과 함께 재밌는 무대도 즐기고 싶고 모든 무대가 끝나면 멤버들과 함께 또 자축을 하고 싶습니다. K스타일 파티처럼 네. 템페스트 파티도 한번 즐겨보자. 자, 마지막으로 템페스트로서 앞으로 일본에게 지금 우리 아이분들과 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대답해주세요 이번엔. 네. 그치. 더 다양한 무대 많이 보여주기! 와.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멤버들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우리 네. 멤버들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네. 네, 앞으로도 저희 템페스트 그리고 K스타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기샤 루였습니다. 피스타일 기샤.